들기름으로 달달달 볶은 무나물. 먼저 물을 채 썰어서 소금에 살짝 절여 주었고요. 팬에 넣은 다음에 들기름을 넣고 달달달 볶기 시작합니다. 무나물은 맛도 좋지만 요리하기도 엄청 쉬운 나물이에요. 마늘도 넣고 달달달 볶아줍니다. 그런 다음 약한 불로 해놓고 뚜껑을 닫아주어요. 이러면은 촉촉한 무나물이 완성됩니다. 꼭 약한 불로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은 바닥이 새까맣게 탈 수도 있답니다. 부족한 간은 소금을 넣어서 간을 맞춰주시고요. 마무리로 파까지 넣어서 살짝 달달달 볶아주면 됩니다. 이러면은 무나물 끝! 뭔가 어려울 것 같지만 무지무지 간단한 무나물이 완성되었습니다.